안녕하세요. 실망은 여자 최서연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책 제가 오늘 두권 들고 왔습니다. 어느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요 책입니다. 근데 두 책의 작가가 같습니다. 뭐 책, 요거는 다 아시죠? 바로 팀 페리스의 책이고요. 이번에 신간이 나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상위권 빨리 올라와야 되는데 보니까 지금 예스24 기준으로 한 6위까지는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제가 읽고 머릿말 읽자마자 이거 빨리 소개하고 싶어. 한게 언제냐면 2018년 4월 12일에 제가 이 책을 읽기 시작해서 오늘이 2018년 4월 19일이니까 일주일 동안 정말 페이지 넘기는 게 아까울 정도로 막 이게 읽었거든요. 책을 속독하는 편도 아니지만 읽다 보면 빨리 좀 읽히는 편이에요. 이 책은 그렇게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좀 두꺼운 편이지만 계속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외근할 때마다 지하철 구석에서 봤는데, 특히 여러분 저 지하철에서 보신 분 있지 않을까요? 그 칸과 칸 사이에 그 경로에서 옆에 문 있잖아요. 저 항상 거기 길에서 책 보거든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거기엔 한서 있는 여자가 있다고 그러면 바로 접니다. 항상 그쪽에 서서 책을 자주 보는 편이에요.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제목 정말 끝내줍니다. 이 책을 만나게 된 계기는 제가 예스24 인터넷, 아니 인터넷이래. 뭐죠? 인터파크, 그 다음에 알라딘 이렇게 제가 문자를 받고 있어요. 신간이나 어떤 이벤트 같은 걸 확인하려고 걔네는 스팸 처리 안 하고 받고 있는데, 요 책을 세 군데 중한 군데에서 어디선 아무튼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타이타닉 도구, 팀 페리스의 신간, 아마존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봤더니 아마존 자기개발 분야 1위,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 밀리언셀러 타이타닉 도구들, 저자 팀 페리스의 최신작, 빵빵빵빵빵. 요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요런 거 상관없고요. 이책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강추하는 책은 실은 얼마 되지 않아요. 보시면 제가 2014년도부터 독서를 시작을 했고, 횟수로는 4년 차입니다. 그리고 제 꿈이 독서를 하면 할수록 해리포터 영화에 나오는 도서관과 같은 서재를 꾸밀 거야 라고 해서 책을 무조건 읽고 다 이렇게 쌓아놨었거든요. 근데 한 3년 차 정도 됐을 때,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책을 보는데, 이 책이 뭐야? 이 책을 왜 읽지? 그냥 내가 읽었다는 이유 하나로 소장해 놓고 안본 책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무려 책을 한 4, 500권 버린 것 같아요. 최근에 다 버렸고, 그래서 딱 저한테 필요한 책들만 이렇게 모아놨어요. 이 작업은 처음부터 하시는 게 아니라 책을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평생 가지고 가야 될책 또는 내 딸이나 아들, 자식에게 이건 꼭 물려줘야 될 책이야, 이건 꼭 읽어야 될 책이야라고 하는 것들만 하나씩 골라내고 있고, 제 최종 목표는 100권 정도만 그렇게 만드는 건데, 책을 읽다 보면 점점점 의식이 성장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딱 읽다가 좀더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이 다른 책 발전되게 나오면 옮겨가고 이 과정을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직 읽지 않은 책이고, 읽은 책들 모아놨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인터뷰할 작가님들 책 이렇게 모아놓은 저만의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책한권 산다는 거는 정말 큰 의미입니다. 이미 저는 미니멀 라이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 개념은 조금씩 내려놓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거 정말 사야 돼라고 한 책들은 사요. 그만큼 제가 그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께 추천할 만한 이유도 있는 것 같고요. 팀 페리스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또 저는 괜찮다고 여러분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타이타닉 도구들과 팀 페리스 이책 또는 맨 처음에 나온 나는 내 시간만 일한다. 원래는 초반에는 내 시간이라는 책으로 나왔고, 그 후에 다시 한번 나는 내 시간만 일한다라는 책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아직 못 읽어봐서 5월달에 제가 읽고 총 3권을 한번 영상 촬영해 보려고 저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때도 영상 촬영 많이 해주시고요. 서론이 길었지요? 막 4분 동안 제가 혼자 또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는 라삐가 한 말이에요. 그게 하나가 이제 지금 목차 중에 하나가 지금 제목으로 온 거고요. 이 제목 들은 순간 전 전율했습니다. 제 삶의 하나의 그 방향등이 뭐냐면, 오늘 죽더라도 후회하지
후회하지 않도록 살자. 결국 그거는 오늘 하루에 집중하라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는 5년 뒤뭐 하고, 10년 뒤뭐 하고, 노후 때뭐 하고, 나 이거 하고 싶어 라는 계획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살면서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사나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스마트폰 보거나,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 그냥 실은 그냥 오늘 그냥 이렇게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심정으로 좀 살았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돌이켜 보니 하루하루가 쌓여서 결국 내가 완성이 되더라고요. 오늘 당장 뭐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행동하지 않으면 내 6개월 뒤, 1년 뒤, 3년 뒤의 삶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제가 좀 아끼는 후배가 있어요. 같이 이렇게 책도 읽고 이야기도 나눈 후배인데, 그런 얘기 해요. 야, 우리가 변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가끔 힘들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은 우리가 바뀜으로 인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거를 1년째 저희가 경험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책을 읽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또는 이 책을 읽고 싶은데 남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책 소개를 하는 게 저의 기쁨이자 즐거움이고 소명이고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나비짓이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또 이렇게 책한권좀 아, 이런 책이었구나. 재미있겠네라는 관심만 가지시는 것만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한번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요즘 관심사 비슷해요.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입니다. 미래는, 실은 미래보다는 오늘을 잘 살아야지 미래도 좋지 않을까요? 장밋빛, 제가 그두 번째 책에도 이런 말을 썼습니다. 장밋빛 미래를 위해서 회색빛, 잿빛 오늘을 사는 거는 저는 싫습니다. 제가 싫어요. 오늘도 즐거워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저는 정말 공감하면서 읽었고, 제가 알지 못한 부분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책 보실 때 하나 팁을 드리면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이 네임텍 포스트잇 하고요. 볼펜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지하철 많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꼭 이거는 기억해야 될 책들을 이렇게 앞표지에다가 페이지와 구조를 적어 놓으면 나중에 다시 봐도 무슨 말인지 그때 그 앞뒤 문단이 기억나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 독서 생활이 좀더 재미있으시고 풍부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나눌 거는요. 제가 이거 하나 할게요. 인간은 항상 나는 어디서 왔고 어떤 존재이고 왜 태어났을까라는 걸 정말 많이 생각을 하죠. 그건 죽을 때까지 꼭 똑같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머릿말에. 머릿말에. 영상이 끊겨서 다시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이입하고. 14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생의 25%는 자신을 찾아내는 데 써라. 그럼 나머지 75%는 어떻게 쓰냐면요. 자신을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갔을까? 만들고 있을까? 어느 단계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찾는 것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일단 끊임없는 질문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 저도 계속 나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나에 대해서 찾는 과정을 제가 또좀더 구체화해서 저만의 또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이 부분이 좋았고, 그다음 다 이렇게 표시했는데요.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는 재미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더 구절 소개할게요. 이 책은 100명 정도의 그런 좀 우리가 알고 있는 내노라한 사람들이 팀 페리스 인터뷰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나온 책인데요. 공통점이 있답니다. 100명이 넘는 인생 현자들이 제시한 성공 비결은 간단하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라. 좋은 날에 하나씩 쌓아 좋은 인생을 만들어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충분하다.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구절은 두 번째입니다. 좋은 날을 하나씩 쌓아 좋은 인생을 만들어라. 벽도 하나하나가 쌓여서 건물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 인생도 똑같이 그렇게 빌드업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좀
그 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팀페니스가 이런 현자들한테 질문했던 양식이 조금 비슷했던 것 같은데, 책 추천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몇개 제가 메모해 놓은 게 있고, 저도 읽어보려고 한 책들이 있는데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책은 한50% 정도 계속 그 100명 중 50명 정도가 죽음의 수용소의 책을 되게 많이 읽었다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명상록 부분도 나오고요. 선심 초심 요세 개는 제가 꼭 읽어볼 책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봐도 이 책은 읽어볼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 독서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말 되게 요즘 많이 따라하거든요. 지금 독서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지금인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영상 촬영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바득바득 다 읽었고 끝부분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항상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거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죠. 근데 아직 시간이 없어서 바쁘다는 핑계를 우리가 못했던 것들. 실은 그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시간은 내야지만 저희가 오늘 잘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보컬 트레이닝이나 그다음에 뭐 다이어트나 또 어떤 강의 계획이나 항상 맴돌지만 현재 막 다른 것들 때문에 더 중요한 걸 못하고 있어요. 저희가 있잖아요. A, B, C, D.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 이런 것처럼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지금을 위해서 일단 오늘부터 차근차근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만들어가는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제가 사는 38세에서 가장 젊은 날이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날이고 가장 꽃피울 나이이고 가장 뭐든 할수 있는 날이잖아요. 항상 10년만 젊었어도 내가 네 나이였으면 이런 말 우리 달고 살지 말아요. 왜냐하면 나도 누군가한테는 내 윗사람한테는 그 부러운 나이가 될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고 삶의 유한성을 인정을 하고 유한성을 인정을 하고 그래도 후회 없는 삶 오늘 하루 딱발 뻗고 자면서 이렇게 누워서 그래도 오늘 이거 하나 잘했다라는 이런 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그런 많은 감정을 저와 공유하시면서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 이 책을 읽었던 뭐 느낌 같은 것도 한번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또 다른 분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팀 페리스의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라는 책이고요. 조만간 타이탄의 도구들과 함께 나는 내 시간만 일한다라고 팀 페리스 좀 스페셜로 제가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책 먹는 시간 되셨나요? 이제는 여러분 직접 떠드실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맛있게 책 먹고요. 여러분의 독서하는 삶을 저책 먹는 여자가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